초등 1학년? 네. 자. 예. 형 빨리 뛰면 안 되잖아 처음에. 아 지금 빨리 뛰면 안 돼. 아, 어 하다가 뛰기 시작했어. 아 옛날 생각난다. 산길 같은 뛸 때. 아. 아 계단도 있어. 형 마이크가 벌써 무겁게 느껴져. 어떻게? 야 근데 오늘 저 초등학생들한테 잡히면 안 된다. 에이 초등학생보다는 내가 걸어서도 이기지. 보폭이 다른데. 강호동 화이팅! 아 체력이 진짜. 형, 호동이 형 따라잡혔어. 따라잡혔어. 아, 뒤에서 쫑알쫑알대면서 진짜 잘 따라오네? 얘들 안 힘들어? 아, 구려. 야, 놀면서. 얘들 초반 페이스가 좋구나. 나는 이게 뭔 고생이야. 나는 왜 그냥. 그냥 오늘 하루만. 그냥 씨름 손톱에 대봐. 차이가 너무 나는데. 아, 근데 잘 뛰는데? 못 쫓아가겠어. 나는 지금 10km를 빨리는 못 가지만은 그래도 한 번도 안 굽고 꾸준하게 오늘 뛰어갔다 오는 게 목표입니다. 다리가 점점 이제 무거워집니다. 천왕사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 치열하게 훈련했던 그런 또 호동이가 볼 때 호동이가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고 뭐 그런 부분이 지금 또 예 떠오릅니다. 바람쯤이에요? 바람쯤? 네 바람쯤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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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쯔 맞아요? 네, 5km, 10km 뛰신 거죠? 예. 네, 맞아요, 바람이요. 다리는 점점 붓는 것 같고 몸은 천근만근인데 묘하게 머리는 맑아지고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어떤 묘한 기분이 드네요. 이게 진짜 나랑 나와의 싸움이네 이거. 와 진짜. 아니 이 세상에 싸워야 할 수많은 적들 났다고 왜 나랑 싸우냐고. 나는 아껴줘야지 사랑하고. 왜 싸워 나랑. 아우 다리야. 아. 발가락이 깨질 것 같아. 아! 뛰면 뛸수록 더 강해진다! 와, 이게 팔도 되는구나, 무슨 이게 필링이가. 와, 팔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네. 다리만 아플 줄 알아, 팔도 아파. 얼마나 힘드시겠어요, 카메라. 막 부수고 싶지, 카메라 막. 부숴요!
웃으세요. 안에 있는 걸 표출해야 돼. 그게